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하나 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겨울왕국 2 1000만 돌파. 영화 겨울왕국 2가 개봉 17일 만인 7일 누적 관객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겨울왕국 2는요 숨겨진 과거의 비밀과 새로운 운명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엘사와 안나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겨울왕국 시리즈 역대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최초 두 작품 모두 1000만 관객 돌파를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겨울왕국 2 1000만 축하 축하. 겨울왕국은 평생 쭉 가자. 겨울왕국은 세계의 명작. 겨울 그리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겨울왕국을 찾아봐요. 오늘 보고 왔는데 원보다 재미있다. 흥미진진, 신비롭고 멋진 화면에 감동까지 있습니다. 벌써 3탄이 기다려집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 겨울왕국 보면서 이건 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이 봐도 잼나던데 애들까지 대거 출동하니 천만을 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쌍천만 애니메이션. 앞으로 겨울왕국 시리즈 기록을 깰 애니는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겨울왕국 뭐가 재밌어? 엘사도 이쁘긴 뭐가 이뻐? 정말 별로야 라고 아이디 백설공주 신데렐라 인어공주 알라딘 미녀와 야수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네, 질투할 만하죠. 개그맨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겨울왕국 1 1000만 돌파했습니다. 겨울왕국 2 1000만 돌파했습니다. 그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겨울왕국 2, 2 아닙니까? 2000만으로 갈 겁니다.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